우리 집 형편이 급격히 기운 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화가를 꿈꿔왔지만 궁핍한 현실은 꿈을 꿈으로 끝나게 했고 여덟 식구가 복닥거리는 단칸판 생활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건설 현장의 하루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아버지. 굽은 등 속에 감춰진 아버지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면 기술을 배워야지.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나는 결심한 대로 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자동차 정비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취직만 하면 숙련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담당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걸 염려해 선배들은 철저하게 기술을 숨겼습니다. 길 잃은 새처럼 앞날이 막막하던 어느 날, 나를 알아주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형이 책 한 권 추천해 줄게. 그 책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선배의 한마디에 나는 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와 헌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씩 발품을 팔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그 책을 손에 넣는 순간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죠. 꼬박 두 해 동안 나는 책 속으로 들어가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쳤습니다. 그 사이 앎의 즐거움에 눈을 떴고 배움의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노력한 자에게는 기회는 반드시 오는 법. 병일아, 버스 정비 한번 해볼래? 너라면 너끈히 해낼 수 있을 거다. 비록 책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지만 나는 침착하고 노련한 솜씨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솜씨가 좋구나. 오늘부터 작업반장이라고 부른다. 10년 경력자들이나 된다는 작업반장으로의 승진에는 내 인생의 스승, 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살 정도로 자동차 관련 서적을 전부 섭렵했고 그때그때 현장 실무에 응용했죠. 도대체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건가? 정말 솜씨가 대단한 걸. 아주 훌륭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책을 보면 해답이 보였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도 책을 통해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자동차와 동거동락한 지 어느덧 40여 년. 탄탄한 사업체의 사장으로. 후진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선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로. 내 길을 갈고 닦아오는 동안 나는 손에서 한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고독한 외길 인생을 함께 달려온 나의 영원한 친구, 그건 바로 책이었습니다.